안녕하세요. 미국 조지의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마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 펜츄리예요. 제가 이사를 하고 한 달이 넘었는데도 사실 정리가 안 돼서 이 무슨 그 온라인 뭐 이렇게 영상 찍고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지난번 저희 안방 화장실 영상을 찍으면서 미니멀 라이프는 아니고 미니멀 집안일에 딱 맞는 그런 집을 찾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화장실 소개를 했었거든요. 요거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 펜츄리가 굉장히 크죠. 제가 이렇게 막 짐 정리를 하고도 공간이 남는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. 먼저 살던 곳보다 펜츄리로 따지면 그때는 사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는 작은 공간이었는데 이 집은 펜츄리가 넓다 보니까 제가 물건을 정리를 잘 못해서 그냥 이렇게 아무 데다 놔도 눈에 확 띄기 때문에 뭔가 찾기도 쉽고 또 뭘 어디다 뒀지 까먹고 이렇게 헤매는 일이 없어서 미니멀 집안일에 딱 맞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집을 사게 됐어요. 사실은 지난번 집도 렌치하우스, 이번 집도 렌치하우스인데 이번 집은 같은 평수에 지하실이 있어요. 그리고 화장실이나 세탁실 같은 데는 굉장히 작은 평수지만 대신에 이렇게 큰 펜츄리와 또 부엌이 지난번보다 한 두 배 정도 부엌이 넓어요. 그래서 저는 살림하기가 훨씬 편해졌어요. 언박싱 영상은 뭐냐면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제가 이 청국장 가루 푹 빠져서 매일매일 먹고 있는데 저희 신랑하고요. 요거는 미국에서는 성당이나 울타리몰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 한국 평창 우체국에 돈을 내면 그러니까 5개씩 한 번에 한 봉지에 50불이에요. 택배비까지 어디서든 같은 가격이에요.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울타리몰에서 주로 구매를 했었어요. 이번에 제가 너무너무 요거 때문에 엄마한테 제가 생태마을에서 구매를 해서 엄마네 집에 보내서 엄마 아빠 요거를 또 우체국에서 번거롭게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택배가 온 거거든요.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원하냐면 가게 가져가서도 한 봉지씩 타서 먹기가 너무 좋고 사실 같은 청국장 가는데도요 이렇게 봉지에 들은 걸 먹으면 뭐라 그래야 되지, 청국장 가루를 먹는 느낌보다는 정말 미숫가루 영양식을 먹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청국장 가루를 미국 사람 해외에 전파를 하려고 하신다면 황창윤 신부님은 반드시 미국에 이렇게 봉지로 된 거를 판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당연히 여기도 영문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진짜 이거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그리고 이걸 타먹는 게 똑같은 청국장인데 훨씬 맛있어요. 황창윤 신부님이 또 책을 쓰셨어요. 코로나 3년 그리고 이 청국장 가루에 대한 글을 쓰셨는데 그 주문을 대량으로 했어요. 제 아시는 분들과 구독자님들 그리고 가족들한테 보내드리려고요. 그 책을 사면 제주도에 별장을 지으시는데 그 책을 산 사람들 그리고 다볼 사이버 성당 회원들 구독자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사실 제주도에 언제 어떻게 돈 벌어서 별장을 짓겠어요. 저는 황창현 신부님이 지어주신 그 별장에 언젠가는 꼭 놀러가고 저희 엄마 아빠 오빠 또 저희 시댁 어르신들하고도 같이 놀러가는 그날을 꿈꾸며 그냥 도네이션을 해도 되지만 책을 사는 것 자체가 도네이션이거든요. 그래서 책이 다음에 나오면 또 제가 홍보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. 이번 우체국 택배로 제가 엄마가 보내주신 거는 청국장 가루와 그리고 제가 또 엄마가 이걸 채워주시느라고 이렇게 김밥김도 넣어주셨어요. 저희 남편이 김밥을 너무너무 좋아해요. 반찬 없을 때는 김치, 엄마가 가득 해놓으신 김치에 베이컨, 김 이렇게만 넣고 말아도 잘 먹거든요. 말아줘. 요 김 그리고 또 보내주신 게 돌자반. 저희 큰아들이 사실은 이 돌자반을 너무 좋아하는데 몸에 좋은 또 미역도 이렇게 넣어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샌프란시스코 여행 다녀오고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일주일 동안 정말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 이후에 또 모든 관절들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지난주에 많이 우울했었거든요. 근데 제 유튜브 구독자이자 또 친해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동생이 있어요. 사실 이 박사예요. 네일 박사 친구가 제가 우울하다고 하니까 아파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손도
예쁘게 해주고 발도 굉장히 예쁘게 해줬어요. 저 처음으로 발에 매니큐어 발랐거든요. 되게 예쁘게 매니큐어도 해주고 정말 너무너무 힐링이 되고 우울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제가 또 이렇게 막 관절도 아프고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니까 아시는 분이 커다란 선물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.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? 자욕기 또는 족욕기? 물 없이 족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족욕도 되고 요거 빼면 발 집어넣어서 족욕도 되고 요거 놓고 앉아서 있으면 좌욕도 되는 거래요. 그러니까 전기만 꽂으면 되니까 물을 갖다 놓고 빼고 하는 거 없이 물 없이 족욕과 좌욕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보내주셨어요. 제가 요 정말 오늘 갑자기 막 선물이 이렇게 막 와가지고 너무너무 제가 좋은 거예요. 아 이거 저 손톱도 동생이 이쁘게 발톱도 발이 못생겨서 창피하긴 한데 발톱도 제가 BTS 팬이라고 보라색으로 이렇게 딱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나요? 정말 하늘의 별 같은 느낌 아닌가요? 나만 그런가? 발톱에 정말 반짝반짝 우주를 담아줬어요. 팬츄리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영양제 약들이 있고요. 이거는 엄마가 다 보내주신 건데 저희 신랑이 견과류를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그거 먹고 남은 통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넣어놨어요. 콩도 있고 뭐 마늘 말린 것도 있고 이거는 차 끓여 먹는 거, 돼지감자,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무말랭이 말린 거, 뭐 이런 것들 엄마가 보내주신 거 여기다 넣고 먹고 있고요. 아 이건 창피한데 여기 사와가지고 제가 한국 소주에 또 맛을 들여가지고 요즘 이렇게 컬렉션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첫 번째 칸, 여기가 두 번째 칸, 세 번째 칸은 이제 이런 한국 커피, 뭐 설탕, 또 일반 커피 먹고 싶을 때 또 엄마가 보내주신 차들 이런 거 있고요. 고추장가루, 아몬드가루나 또 주말에는 키노아랑 요거 오트밀 해가지고 제가 먹거든요. 그거 넣은 거 밑에는 아 좀 전에 아까 제가 집에서 한국에서 엄마가 보내주신 것들 이제 여기다 정리할 거거든요. 그리고 밑에는 쌀. 요거 쌀통 대신 쓰는 쌀,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방, 아이스팩 같은 거 여기다 모아놓고요. 또 여기는 잘 안 쓰는 도구들 넣어놨고 이쪽 안에는 지난번에 시온마트 세일해가지고 골뱅이랑 또 라면도 사다 놓고요. 요거 아까 엄마가 보내준 김자반 뜯어서 먹다가 여기다 놨고요. 요런 거 가전제품들 뭐 쓰는 것들. 4월 저희 대모님이 또 집 궁금하시다고 정리도 안 됐는데 오셔갖고 이거 사다 주셨어요. 부자 돼서 잘 살게요. 여기는 김치통, 뭐 냅킨, 그리고 이쪽은 일회용품들 쓰는 것들 여기다 넣어놨고요. 그 다음 칸은 이거 엄마가 작년에 갖고 오셨던 미역 아직도 있는 거, 또 김을 좋아해갖고 이렇게 김, 이건 온라인에서 주문해서 먹는 김, 여기도 일회용품, 밥통들,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청소도구들 모아놓은 거고요. 이거는 저희 작은 어머님이 또 가게에서 쓰라고 주신 거, 집 청소할 때 쓰는 장갑들, 안 쓰는 오크나 큰 것들. 이렇게 해서 팬츄리가 굉장히 네 커요. 커서 아직도 빈 공간이 많고 짐 정리를 안 했고 또 제가 뭐 물건을 많이 안 사다 보니까 텅텅 비어 있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좌욕을 해도 될 정도로, 족욕을 할 정도로 이렇게 팬츄리가 넓습니다. 미니멀 라이프는 잘 모르겠고요. 미니멀 집안일을 예,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집안일을 덜 할까 제가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. 이렇게 팬츄리가 넓으면 이렇게 싸놓기도 편하고 또 헤매지도 않고 그만큼 집안일도 또 물건을 사는 양도 이렇게 딱 펼쳐놓으니까 많아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마트 가서 어디에 뭐가 있지 생각하니까 덜 사게 되고 좋은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황창현 신부님이 제발 미국에서 청국장 가루를 파는 날까지 제가 졸르고 또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. 물 없이 하는 조격기는 제가 다음에 사용을 해보고 또 얼마나 좋은지 영상 한번 더 올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애플맘이었습니다. 건강하세요.